온몸을 다해 즐기고 있어요, 지금. 바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주는 제주구나. 혼자 없어, 예. 시장이 오면 생각나는 거. 아, 시장이 오면 생각나는 거. 달라보. 어, 잘 어울리는데요. 어, 영어는 유치원생 닮은데. 형님도요. 한라 유치원에서 왔어요. 예, 네, 한라 유치원에서 왔어요. 이름이 뭐고? 이름 뭐고? 이 부산에서 못 보던 곡인데. 마치 한국화. 네. 몸에 한국화를 그리는 것 같아. 나 이런 곡이 못 본 것 같은데. 이 제주도 곡이가 아니에요? 현진호로 독가시치. 제주도 말로 따치. 따돔. 따치. 따돔. 따치. 아, 제주도 곡이지, 제주도. 거의 제주도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제도까지. 네. 아. 거제도까지 올라가지. 수원이 이제 올라가면서. 어? 딱. 연인 스타일인데. 홍태규? 제주말로 깎아주려고 뭐 어떻게 해? 아, 저도 제주 사람 아니고 언제 한 7년 됐어. 아, 야, 하양 깎아줍소 그러면 하양 깎아줍소. 그러면 많이 깎아달라. 하양 들어가면 많이 깎아달라. 아, 하양 약간 깎... 이런 식인. 하양 깎아줍소. 그래봤자 티나요. 7년이면 이제 사투리는 이제 다 알아듣습니까? 웬만한 거 그냥 맨 처음에 왔을 때. 어, 어디 간다 뭐 영해, 영해, 정해 뭐 영해, 영해 하니까는 제가 들었을 때는 아, 진짜 바보 이런 줄 알았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해를 뭐라고요 제주말로? 영해, 정해, 경해. 영해, 정해, 경해. 정답. 어, 욕하는 게 아이거예요? 욕하는 게 아이거. 어, 욕하는 게 아이거. 와우, 와, 갈치가 단데요, 달아. 달아? 양념이 단 거 아니라? 아니, 이게 생선 육즙이 단 것 같아요. 와, 이래서 제주도 갈치조림 하는구나. 농수로 씨, 한 젓가락 가 있어. 한 젓가락 가 있어. 아. 갈치조림에는 농삐. 농삐? 농삐. 무가 농삐예요. 어, 농삐. 부산은 무시. 어, 무시. 어, 그렇지. 무시. 이 논비가 영 확산 익으면 영 부드럽고. 형님 이제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를 왔으면 예.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구? 제주 돌. 돌. 돌을 닮은 사람. 제주 돌을 닮은 사람. 어, 아주 비범한 분이십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이분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아이고 삼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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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야, 부산에서 온 예. 예. 깔롱쟁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사나이가 제주 소리. 소리를 배워보지 않는 햄친데. 아, 이거 네. 힘들 건데. 아. 호꼼이라도, 호꼼이라도. 호꼼이라도. 네. 태우 소리를 한번. 태우 소리. 태우 소리. 이 노젓는 네. 이 행위. 네. 이 호흡에 따라갑니다. 아.
차 소리로 구겨나 주세요. 아, 사람 몸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자연이랑 비슷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었어. 육지처럼 그 삼박 따라가지고 텅쿵 딱쿵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냥 자기 호흡 리듬에 예.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이 소리들이 그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예. 그 소리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자존이거든요. 이게. 예. 좀 쉬운 거 없습니까? 일단 해봐, 해봐. 자, 시작. 행여 어이 헤이. 멋있고. 오, 잘한다. 제자 안 필요 없까 제자? 제자 필요하긴 하지. 야, 또 오빠, 깔롱쟁이. 그럼 이 제주도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있으신 분이 배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가진 그런 개성들이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 저런 맛깔이 있구나, 이런. 포장지를 씌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서 교감을 하려고 하는 많이 꾸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산에서 온 친구, 반갑다 친구야. 깔롱쟁이 맞나? 맞습니다. 맞습니까? 태준님이랑 바당이 났고요. 하루는 바다에 갔습니다, 날이 더워서. 근데 그늘 정자에 딱 있으니까 산도록한 바람이 샥 불어오는데 더 바랄 게 없인 거라요. 그러면 바당을 딱 바라마신 뒤 저 바당이 또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 드실 때마다 저 바당과 그냥 고민을 딱 바라보면 품있게. 근데 저 바당은 파도 소리만 출렁출렁하면 다 받아줘. 다 받아주란 바당과. 예, 박수가. 아우, 훌륭해 지금. 아주 훌륭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런 마음을 노래해봤습니다. 예. 바당이 났고요. 바당이 났고요. 났고요? 아, 어? 그래요? 내꺼요. 그래요. 가죠. 하나, 둘, 셋, 다운. 아이고, 저 바당. 누가 만들어시니? 아이고, 우리 엉망처럼 막 점점. 막 점점. 아이고 고맙다 바당아. 산더러운 바당이 골갱이야 상당. 거맹이도 봉글도 갱이도 잡아불고 낭탱이 질러랑 고막 낚시 돌룩은 성게도 벌렁 먹고 굴룩게 영 먹당봉이. 바당이 났고요 바당이 우리 밭이야. 집이 남맹 어서도 온딱다 났고요 모르겠는데. 네 거라고. 아, 내 거라고. 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 거예요. 친구의 그 진면목을 딱 그 만나는 순간, 아, 부산의 매력이 친구를 통해서 느껴지니까 참 그 부산을 만난 것 같은. 서로에 대한 호감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되게 오랫동안 만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이게 뭐 향수가 여기서? 여기서 단호박 향수다. 단호박. 네. 야. 이게 단호박일까? 네, 단호박. 아이고 이거 호꼬락한 거 이거. 이 단호박은 호꼬락한 게 맛 좋은 거 맛이. 아, 기꺼. 네. 케민 케민. 우리가 해야 될 게 호박을 수확하는 것과. 예, 호박 호금 도와주면 좋지만 씨. 우리 얘 오늘 비 오는데 날씨도 네. 굳은데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예. 힘 좋은 부산 사나이 데려왔습니다. 기꺼 예. 도와줘. 예. 호꼬만.
trying. Feels like I'm punching. 데키 오라, 데키 오라. 데킬라, 데킬라. 데킬라. 술. 오요. 이거 맛있겠다. 진짜 작다. 근데 그거는 봅서 이게 너무 조가 마블링도 좋고 일하러 온 그 추룩 따면은 일단 까지는 거. 아, 얘 안 되는구나. 막 땀 나. 체험 삶의 현장이었어. 복삭 소갈수다. 예? 예? 복삭 소갈. 기지개 복삭 소갈지에. 아이고. 속였다고. 제주어 복삭소가쓰다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5살 때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육지에 가 서울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니? 40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예. 지금 또 10년 됐습니다. 아 10년. 예. 아, 서울에서 40년 동안 계시다가. 네네네. 예. 왜 다시 내려오게 되셨어요? 골래기들 때문에. 예? 골래기, 골래기. 제가 골래기 어멍이거든요. 쌍둥이가 제주도 말로 골래기라 해. 걔랑 애기들 어릴 때 제주도에서 몇 년만 좀 살다 가면 어떨까 예. 해가지고 내려오게 된 계기가. 케빈, 그 어렸을 때용 떠났다용 돌아오면 말이 막 어렵지 않을까? 이? 단어가 어려워진 신데 지금 이제 다 알아줌스게. 제주도 사람 아닐까? 네. 걔랑 제주말을 배우려고 노력행 많이 배웠어. 어멍 아방이 제주도 사람이랑 금방 알아지고. 기준 맛이. 나 또 순식간에 또 외국 갔다. 누군 또 내가 또 외국이구나. 태준아, 네. 말 타러 가자. 드디어 말 타는 겁니다. 그렇지, 말 타자. 오 예. 말 타. 자, 저기 말이 있다고? 드그덕스 일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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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이야. 눈을 감고 상상해야지. 아, 진짜 말이 가고 있다. 너무 작은 말을 산 것 같은데, 나는? 그러게. 너무 헛골락해. 얘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미안해지네. 이리야, 힘내라, 망아지. 자, 망아지는 제주어로? 망생이. 오! 비슷해. 몽생이, 몽생이. 아, 몽생이. 오. 오. 요. 태준 씨가 잘 맞추더라고요. 강아지는 강생이, 고양이는 고냉이, 망아지는 몽생이. 할 수 있지? 오. 오, 무서워. 내 꼭 붙들어, 너. 오, 파이팅. 파이팅. 오. 오. 간다, 간다. 오. 글씨구나. 가는구나, 아, 시작이다, 가는구나. 시작이다. 온몸을 다해 즐기고 있어요, 지금. 준비됐나? 됐다. 네가 출발해라. 하나, 둘, 셋. 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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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임, 타임, 타임. 야,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브레이크를. 큐! 가자! 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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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우리 모래 장난하듯이 파도가 여기 자파리 하는 곳이라. 자파리는 뭘까요? 장난. 오, 정답. 오, 너무 잘해. 한 칸에 몇 년이 걸리셨고 그러게 이게 몇 천 년도 더 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오. 아.
그 세월을 한눈에 우리가 보고 계신 거 아니라. 그러니까. 네. 또 어째로 안 오신대. 오늘 날씨가 좋은데 배가 안 떠버렸나? 시간이 너무 오래돼 버린대. 아 예,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아 어째 이렇게 안 오실까요? 아 다 오셨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열어주죠. 네. 어 다 오셨다고만. 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무안을 돌아보려면 1년 365일을 돌아야 되거든요. 어, 오늘 하루 만에 돌려면 일정이 엄청 뽀뽀해야 되는데 어째 안 오신 거 모르겠네. 이야, 제주 사람이 전라도 무안에 왔습니다. 전라도 무안! 우리 수로 씨가 이쪽에 산대는 MC인데 수로 씨! 아, 따 선생님! 어이구! 아, 우주 이러고 늦게 오셨어요. 어이구, 농사장! 아, 어이구!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고 반갑고 멀어, 멀어. 멀어요, 어이. 멀어. 예. 멀어도 너무 멀어. 아, 그래요. 제주를 떠나는 그 마음? 섬을 벗어나서 이제 대륙으로 향하는 그 마음에서 예, 여행의 마음으로. 여행 시켜 죽겠네. 그냥 무안에 와신데 이거 고추 따먹 이거 하루 보내면 이게 여행이라 일이라 이거. 아이고 나 쓰러지크라. 자 딱지 이거 안 파져. 뭘 할 수가 없어. 바지가 찢어져서. 왠지 시원하더라고. 오히려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예. 이게 맞다고? 이러고 놀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데? 약간 체험이 많습니다. 무안에는 체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 예. 가보자고. 예. 궁금해지는 것만. 예. 무안 여행! 예. 바닷가로 가야지. 네.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어. 제 밭입니다. 밭이라고? 네. 오늘 좀 급하게 고추를 좀 따야 되거든요. 고추를 따야 된다고? 깜짝 놀랐죠. 설마? 우와. 엄부랑 호구만. 엄부랑 뭔 말이냐? 엄부랑 호다. 제주어로 그냥 엄청 많이 열렸다 이거. 아 그런 뜻이구나. 아이고 엄부랑 해물이요. 엄부랑 호구. 아이고매 엄부랑 해물이요. 아이고. 이런 거 시푸른 거는 따면 안 됩니다. 아 푸른 거 따면 안 된다? 시푸른 거 따면 사고예요. 아 이거 익을 때가 낫다 되고 이게 시뻘게 익은 거. 아 퍼런 거 마랑 벌거운 거. 예 빨간 거. 아따 꽃이가 사정없이 열어볼구만요. 아따 뭔 꽃이가 열어볼 거야. 으쌰 따먹하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떤 걸 거니? 이거 어떤 걸 거니? 이거 뭔 일이다오? 아이고 퍼러 따지 말래신데 이거 또 같이 따져보는 게. 아따 선사님 분대질 해버렸구만. 분대질? 여기서 분대질이란 파란색 꽃을 따지 말아야 했는데 파란색 꽃을 따서 농사가 망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분대질. 여행 시켜 죽겠네. 그냥 무안에 와신데 이거 고추 따망 이거 하루 보내면 이게 여행이라 일이라 이거.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이고 완전 뚫은데 울었죠. 뚫은데 울어서. 아이고. 아이고 나 쓰러질 것 같아. 얼마 땄느냐고.
맛있어. 아. 아. 합격입니다. 합격. 합격. 야, 합격. 맛있다. 야, 원망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런 체험조차도 그 지역을 알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드디어 무한히 나를 반기는구나. 무한히 여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무한하면 무엇이 유명합니까? 농수로. 아, 맞아요. 농수로가 유명하지만 네, 또 무한하면 황토. 황토. 네, 황토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한도 바닷가가 있거든요. 네, 바로 황토 갯벌입니다. 기니. 오, 이거 잡아도 되는 거 아니? 아, 안 돼. 안 돼. 뭔데? 흰발 농개라고. 지금 발이 흰색인 농개는 잡으면은 감옥 가요. 감옥 가자고. 네. 흰발 농개 같은 경우는 멸종 위기종이나 멸종 위기 청년 기념으로 얘가 등록이 돼 있어요. 개민, 끝이요? 이것이 끝이 아니죠. 자, 앞을 보십시오. 이렇게 넓은 갯벌을 어쩌고 저희가 끝내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갯벌에? 그러죠. 갯벌 체험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뭘 잡으려고? 아니, 낙지도 있고. 낙지? 예, 기도 있고. 응. 예. 아니, 청정이라. 그려. 예,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진짜 가는 게 이걸? 자, 얼른 들어오시죠. 얼른 들어오세요. 네. 발을 빨리 빼야 되거든요. 빨리. 자, 내가 낙지 구멍이라고 생각해. 낙지 구멍이다. 낙지 구멍이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돼, 해야 돼. 나는 할 줄을 모르고 그냥 하는 걸 봐야겠어요. 자, 딱지. 저, 이거 안 파져. 아, 시작. 안 파져. 저 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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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행에서는 갯벌 체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발견. 오, 그리요. 없네. 오늘 왜 이렇게 빠진가 모르겠네. 장난이 아니구만.